명지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명지인재전형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면접에 집중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면접평가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제출 서류 기반 심층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의 심층 면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종과는 좀 다릅니다. 제출 서류 확인 면접, 제출 서류 기반의 인성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심층 면접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먼저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를 어떻게 받았기에 3배수에 들었고 그리고 이 3배수 기준으로 1배수를 모집하는 면접 30%가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 서류인 만큼 내가 서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서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3배수를 모집할 때는 생기부와 자소서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했는데 그 비중이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20%, 50%, 30%인데 특히 여기서 전공 적합성이 50%로 우리 학생이 얼마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냐, 즉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만은 교과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공에 맞는 그와 같은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주된 평가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하간에 여러분들이 3배수가 되어졌다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이것을 기준으로 면접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면접관 두 명이 여러분들 10분 내외로 바로 제출 서류, 원래 제출 서류에 여러분이 평가받은 것은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면접에서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인성, 전공 적합성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면접에서는 발전 가능성 대신에 의사소통 능력이 추가됩니다. 소통이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인성 비중이 30%, 전공 적합성이 40%, 의사소통 능력이 30%. 소통 능력은 서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이미 서류로서 평가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확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 인성,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에 맞춰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느냐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명지대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확인하고 교복 착용 안 된 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대기실에 입실해서 가번호를 확인하고 고사실로 이동하고 면접이 시작되고 그리고 면접의 형태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지대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전형의 면접의 핵심은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냈던 자소서 생기부가 중요합니다. 자소서 항목은 대부분 1번, 2번 항목 그리고 3번 항목 세 가지는 다 교육부 공통 항목입니다. 대교협에서 추천한 공통 항목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대학 자율문항인 4번 문항입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지원 동기 1분 30초 정도로 만들어주고요.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4년간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역시 60초 정도. 그 다음에 자신의 향후 진로 계획,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즉 이와 같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에서 또 확인하는데 여러분이 자소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워서 답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지금 이 내용으로 이미 천자 이내로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하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서 3배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자소서의 내용을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원 동기를 얘기해보라.
학업 계획을 말하라. 자신의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소서에 썼던 내용이랑 면접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아요. 이과 같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애웠다는 느낌이 들고 분량도 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이 좋냐면은 나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면접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하겠다. 이와 같이 자소서와 면접이 동떨어진 내용으로 그렇게 해도 역시 이것도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면서 그리고 면접에서는 별도로 내용이 더 추가돼서 자신의 강조하고 싶은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즉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해도 안 되고 동떨어지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일부 자소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면접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조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런 면접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 면접고사 부분 것에 있어서 명지대가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면접이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면접은 핵심적인 요소가 면접 기초자료 기반 인성 면접입니다. 즉 면접 기초자료라는 것은 명지대에서 제시하는 고와 같은 학과별 면접 문제들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인성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학생부 종합전형, 명지 인재전형에 해당하는 부분 것은 제출 서류 기반 심층 면접입니다. 작년에 677명인데 금년도는 700명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기반 심층 면접이라는 사실 때문에 별도로 학생부 교과 면접처럼 먼저 면접 기출 예상 문제 또는 면접 예상 문제라든지 예전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준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서류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지대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교과 면접 부분 것으로 가지고서 대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면접에서 제시되어졌던 고와 같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면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면접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 명지인재전형에서 면접 부분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문항 예시를 잘 보세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출문제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에 대해서 서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 문항만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유념을 하고 개인별로 맞춤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지대 특히 학과별 지원 동기, 향후 진로 계획, 그래서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명지대 무슨 과에 지원한 동기 얘기해 보세요.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학생은 이와 같은 전공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 중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 이후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가 있고 전공 관심 계기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포괄적이에요. 지원 계기는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기가 포함돼서 지원 동기가 원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여러분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계기와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펼쳐나갔고 그와 같은 진로 탐색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대학들 중에서 왜 명지대인지를 밝혀주는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원 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되는 본인의 읽은 책이나 동아리 활동, 면접관 입장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왜 그것이 감동적이었고 그와 같은 독서 활동이 우리 대학에 생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보세요.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은 AAA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명지대 지원한 학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보세요. 쭉 얘기하면 되겠죠. 문학과 지론 관련 활동 내용, 그렇죠. 교과 외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른 학술 활동도 포함됩니다. 즉 교과 말고 다른 모든 활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기준으로 여러분이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전공에 명시된 내용 중 어떤 활동을 어느 정도 해봤느냐, 전공과 관련된 과 같은 전공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 것을 말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실전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전공에 대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했는가, 고등학교 과정 중 전공 관련 탐구 활동 및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 부분 것은 별도의 기출문제라든지 명지대에서 제시하는 예상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인성면접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심층면접이라는 사실을 유념을 해주고, 더불어서 스팟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명지인전형에 대한 강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면접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보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차원이랑 본인들이 직접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생기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 숙지와 더불어서 철저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명지대학교 합격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